안녕하세요. 집과 정원을 가꾸는 후방래입니다. 저는 지금 정원 텃밭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은 우화가 월동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날씨가 추워져서 계속 연일 영하로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화가 월동을 하려고 하는데, 우화가는 사실 아열대 작물이라서 추운 중부 이상 지방에서는 월동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제 지인분이 월동을 한번 비닐하우스처럼 하셔가지고 시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고민한 방법은 일단 지주대를 세워서 테두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 콧보기로 한번 두르고, 그리고 그 안에 낙엽 같은 걸로 채워서 보온을 시켜준 다음에, 그리고 나서 맨 위에 치트키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재미난 거 하나 발견을 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지켜봐 주세요. 하고자 하는 방법은 이렇게 지주대를 세운 후에 뽁뽁이로 한번 끼워주고, 그 사이에 낙엽을 채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마무리는 이걸 가지고 올 겁니다. 일단 먼저 가을에 퇴비를 못 줘서 퇴비를 좀 줄 거예요. 가을에 좀 퇴비를 많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퇴비를 주고, 그 다음에 지주대는 제가 미리 세워뒀어요. 무화과는 세 가지에서 열매가 맺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가지치기를 조금 해줄 겁니다. 가지치기를 첫 가지보다 조금 위에 치면 되기 때문에 조금 과감하게, 무서워가지고 과감하게 잘 못 치겠는데 여기 정도로 칠게요. 그리고 이건 어차피 새순을 돕게 할 때 쓰면 되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조금 무서워서 그래도 여기 정도 쳐도 너무 깡통 자르는 것 같아요. 요거 두 개는 가지치기 물꺼지 할게요. 여기는 이 무화과는 새순이 돋을 거니까 깡뚱하게 잘라가지고 심어볼게요. 완벽하게. 제가 요거 붙일, 이 씌우려고 후추캣을 갖고 왔거든요. 이쪽만 하면 특별하게 이게 무너질 리는 없으니까 이렇게 이걸로 붙여야 되겠어. 살짝 들어 올려가지고 아래쪽만 튼튼하게 그 후추캐스를 박았고요. 이 테이프는 너무 추우니까 붙질 않아요. 테이프는 소용이 없네요. 이렇게 하고, 자, 그 다음에는 이 안에 공간이 있어서 따뜻할 수도 있는데, 조금 더 따뜻하기 위해서 위쪽에, 아래쪽에는 제가 낙엽을 부어줄 겁니다. 낙엽을 제가 모아놨습니다. 낙엽을 모아놔서 이렇게 낙엽이 낙엽을 이 안에다가 부어주면, 뭐 밑에 썩는 부분은 퇴비가 될 것이고, 아래쪽에는 뭐 보호도 될 것이고 해서 이거를 반반씩 부어줍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퇴비를 오늘 줬기 때문에 가스가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뚜껑은 조금 더 추워지면 그때 덮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덮어도 될 것 같아서 이게 엄청 안 떨어져요. 와, 거의 반 다 찼어. 사실 이거는
밭에다가 두면은 또 영향이 되기 때문에 밭에다가 두면은 퇴비가 될 수 있어서 밭에다 뿌려줄 거예요. 나머지 그걸 모아놓은 건데 나머지 이쪽에다가 자 이렇게 되면 여기에 안에 무화과가 있고 그 다음에 위에는 낙엽들이 있습니다. 말린 낙엽들이 이렇게 추위가 탈 리가 없겠죠. 요 정도로 낙엽을 넣어준 이유는 보온성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넣어준 건데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하려고 하는 거는 바로 이겁니다. 다이소에서 파는 뭐죠? 옷커버. 이게 부직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의 보온성도 있고 또 위쪽에서 오는 바람도 막아줄 수 있어서 제가 요거를 구입했는데요. 요거를 씌워주면 조금 더 위쪽을 닫아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키가 딱 맞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바람도 들어오고 보이기도 하고 해서 요거 준비했는데 귀엽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할지 않을 거예요. 예쁘니까. 분홍색이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나머지 하나도 하실 건데 얘는 좀 똑같이 해서 이런 나무 같은 걸로 이렇게 돌로 얹어주면 비닐이 움직이지 않아서 좋으니까요. 이렇게 바람이 불어도 그래서 이중 비닐이 되면서 예쁘니까 텃밭에 이렇게 분홍색 두 개가 서 있으면 뭔가 보아나 보다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 모자도 분홍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무 월동을 해야 되는데 추울까봐 걱정된 나무들 있잖아요. 그런 것 이렇게 하시면 좋고 또 베란다가 추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베란다에도 이렇게 지주대 세우고 아니면 지주대 안 세워도 뽁뽁기가 좀 두껍기 때문에 잘 쓰거든요. 뽁뽁이로 월동 시켜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건 사실 필요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저는 이제 비나 바람 그리고 여기 위에 오는 눈 같은 거 막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여기 구멍이 손잡이 구멍만 있어서 요거는 이렇게 묶어주면 돼요. 빨래집게 같은 거. 그래서 이렇게 월동 다 끝났고요. 잘 자라서 월동 잘 지내서 저 처음 해보는 거라 성공할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왠지 성공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내년에 조금 더 예쁘게 자란 무화과 모습 보여드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에 또 재미난 영상으로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 비바람이 들어가지 않게 위에를 이렇게 막아줬어요. 고양이였네.